우리 탄수화물의 민족은 야심한 밤에도 부르륵 면요리가 땡기기 마련이지. 매운 라면은 부대낄 것 같고 국물 요리는 좀 부담스러울 때, 그리고 무엇보다 날도 더운데 불 앞에 서기 귀찮을 때, 냄비나 프라이팬 없이 전자레인지 조리만으로 가능한 아주 간단하고도 색다른 면 요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요리의 비주얼만 보고도 야, 우선 간단해서 좋다. 아니, 라면으로 이걸 만든다고? 맛이 어떨지 완전 궁금. 누리꾼들은 기대만발. 마늘향 싹 뺀 초간단 레스토랑 요리, 라면으로 만드는 알리올리오 되시겠습니다. 야, 라면으로 알리올리오를 만든다고? 왜 못해? 진짜로? 왜 못해?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. 당연하지. 가능하지. 더워 죽겠는데 왜 불 앞에 있어? 더워. 아니, 그래도 그 살짝 그 익혀줘야 그 마늘향이 이렇게 나올 텐데, 올리브유에서. 이 레시피는 편의점에 가셔서 특별히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. 집에 올리브유와 마늘, 고추, 이 세 가지 재료들은 기본으로 있으시잖아요. 그러니까 달려가셔서 풀라면 하나 집어가지고 돌아오면 되겠습니다. 먼저 다진 마늘, 그리고 조금 뭐 도마 좀 쓸 수 있으신 분들 편마늘 살짝 좀 써시고, 거기에 고추에 올리브유를 넣고 전자레인지 2분 돌려요. 그러면 여기에다가 라면 면과 뜨거운 물 180ml 붓고 3분 동안 더 돌려주고 땡 하면 완성. 도합 5분입니다. 그건 좋다. 간단하네요. 그리고 라면 스프로 취향껏 간을 맞추시면 향긋한 마늘이랑 올리브유 향에 취한다. 매콤하고 자극적인 게 이게 바로 K알리올리오다. 게임 끝납니다. 코리안 스타일 오븐 파스타라고 보면 되겠네요. 근데 이건 간단해서 좋다. 누구나 도전해볼만 하겠네요. 여러분들의 먹취향 반영해서 후추를 뿌려 드시거나 마늘을 더 추가해서 드셔도 좋고요. 집에 있는 버섯과 새우 등의 재료들로 마음껏 응용해서 만들어보시면 간단하고도 만족스러운 야식을 내 집의 안방에서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번거로운 야식은 싫어, 부담스러운 야식도 싫어 하시는 분들은 전자레인지 도합 5분으로 뚝딱 만드는 알싸한 알리올리오 어떠세요?